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공진성 교수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6.13 지방선거 분위기 가늠자를 할 수 있는 이 사전투표가 지난 토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이 20.14%를 기록했는데 4년 전보다 7.4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예요. 이 이유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이번 사전투표를 비교하면은 급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 사전투표가 실시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치렀던 대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선거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투표율을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네. 총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네. 보통 50% 넘기기도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은 한 65% 정도 참여율을 보이지만 광주의 경우는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사전투표율이 꽤 높아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도가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그 효과가 제일 크다. 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선거 결과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좀 늘어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상적이긴 한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보통 정치 성향 여론 조사를 해보면 이제 50대 이상 이제 고령층 유권자로 갈수록 보수 성향이 좀 더 늘어나고 네.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일수록 진보 성향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거나 투표율 자체가 높으면 진보 성향 정당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은 바로 이 젊은 유권자들이 평소에 투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참여가 늘어나면 그만큼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에 유리할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건데요. 유권자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20%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언제나 투표하는 분들이 한 50%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30% 정도는 자신의 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바뀔 거라고 한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고민하는 형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것을 보면 바로 요 고민하는 층의 참여가 조금 늘어날 것 같은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네. 그들 중에 다수가 이제 젊은 유권자들일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이번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나 이제 총선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치러지는 이제 전국 동시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에 뭐 대구나 경북 지역하고 지금 광주 전남하고는 조금 성향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또는 아니면 이번에 그 자신의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판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더해지면서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기세가 선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네네.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이 판세가 뒤집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 곳곳에서 이제 막판에 선거 막판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거티브 공세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곳곳에서는 약간 뭐랄까 추격세가 네. 뭐 시작된 곳도 있다는 얘기들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예상했던 그런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뭐 90%가 넘는 상황이고 그 덕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7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판세 자체가 흔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뭐 일부 시군에서 치열한 경쟁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 치열하게 네.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일부 후보들의 문재인 마케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문재인 마케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문재인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마케팅으로 네.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 그 덕을 민주당 후보들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뿌리를 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민평당이 어느 정도 선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광주의 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대칭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는 데는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은 곳에 후보를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수나 또 뭐 후보자의 면면을 보나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기초 단체장이나 이제 의회 수준으로 내려가면 네. 그래도 본인들이 설정한 목표치만큼은 어려울진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특히 이제 기초의회의 경우에 이제 이 2, 3인 또는 3, 4인 선거구도 있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그 일본 후보자한테 이렇게 줄 투표를 하는 경우에 네. 네.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나아본 후보가 이제 당선되기가 좀 어려운 이상한 현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두 번째로 이제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현재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지지율이 앞선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고 유권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 이용섭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번에도 이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고 그 전에도 출마한 적이 있으신데 네. 그때와 지금 인물이 달라진 것도 없고 네. 그 사이에 뭐 특별히 경력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이셨고 충분히 관료 경력으로는 화려했고 또 정치인으로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가 그 후보에게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을 돌아보면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네. 지냈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덕을 많이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전남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도 그렇다면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지. 그렇죠. 이제 김영록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곳에서 이제 만류하는 바람에 이제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덕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 덕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 또 광주 서구 갑하고 영암무안 신안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또 같이 치러지는데 이 민주당의 좀 당을 보고서 이것 또한 개인이 아닌 당을 보고 좀 지지를 하는 편일까요? 그렇죠. 국회의원 재선거 특히 이제 영암 목포 신안 아니 영암 무안 신안 경우에 보면 네. 그 이윤석 후보하고 서삼석 후보가 오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또 한 번은 뭐 서삼석 후보가 진 적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후보들만 놓고 보면 서로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번에 지금 서삼석 후보가 조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제 당에 대한 지지가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광주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야당, 무소속 대결 이렇게 다자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구하고 서구가 이제 제일 치열한 곳이죠. 네. 지금 사전 투표율에서도 광주에서는 동구가 제일 높을 정도로 현역 구청장이 비민주당인 곳. 네. 이제 그런 뜨거운 경쟁 장소가 되겠습니다. 동구에서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임태구 후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환 평화당 후보가 이제 현직이고 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박주선 의원의 이제 또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후보를 냈죠. 그래서 이제 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프리미엄이 굉장히 지금 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도 서대석 후보와 지금 이제 현직인데 민주당에서 공천 애초에 이제 배제됐던 이무진 구청장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금 양강 구도를 벌이고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막판에 여기도 지금 네거티브가 지금 좀 뜨겁죠. 네. 이제 유권자들이 그런 의혹에 좀 더 뭐랄까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밀어주는 쪽에 선택을 할 것인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남은 이번에 이 3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 전남 지역 판세 어떻습니까?
1%면요, 보통 지방선거 여론조사, 그러니까 투표율로 보면 한 절반 이미 투표하신 겁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당일에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 투표하실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네. 이제,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았던 장성과 고흥 같은 곳은 이제 40%가 넘었습니다. 와. 그럼 이건, 이거 보통 이제 상상하기 네, 어려운 그렇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원이 최대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이 무슨 젊은 유권자가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닌데 네. 이 정도가 네.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유권자를 최대한 다 동원했고 이제 남은 네. 당일에 투표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조직으로 동원되지 않는 유권자들이 이제 고심 끝에 누구를 밀어줄 것인지 그렇게 결정할 텐데 그 판단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예단하기는 정말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예,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아, 네. 전남 지역에 또 몇 곳은 민주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돌풍이 또 이어가고 있는 격전지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과 비민주당 구도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곳이 장성, 신안, 광양 네. 이곳이고요. 장성과 신안, 그러니까 장성은 지금 현역 유두석 군수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이고 이미 네.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신안은 현직 이 도지사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해서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가 다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양도 그런 이제 경쟁,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와 평화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곳이 목포, 해남, 여수, 고흥 정도입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목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평화당의 지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나 여러모로 민주평화당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당을 이제 자존심 체면을 이렇게 짓밟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목포, 해남 등지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두 당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이 이 붐업해주는 그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지역감,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를 돌아보면 진보 보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의 진보 후보들 간의 연대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쟁점도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감 후보조차도 그런 쟁점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 간의 변별력을 일반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광주에서는 이제 현직인 장희국 교육감이 네. 이제 앞서가고 있고 이 장희국 교육감의 3선을 이제 맡겠다고 하는 두 후보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꽤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의 경우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이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점점 교육감 후보 선거는 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대답을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앞서 그 민주당 바람에도 무소속 돌풍이 일고 있는 곳을 짚어주셨는데 이 보면은 장성, 신안, 광양, 뭐 목포, 고흥 전남 약간 이 서부권 쪽이 접전인데 이 저희 전남 지역 안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 아닌 지역이 약간 이렇게 갈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이제 서부하고 동부의 민심이 약간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서부가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 신안이 있기도 하고 네. 또 목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걸 이제 태생지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도 이제 색깔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민주당과 지금 현재 민주당을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옛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자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전통적인 충성심이 현재 민주당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와 이 후보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먼저 이제 후보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질 때 잘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막판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약간 품위를 잃고 이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질 때에도 품위 있는 모습으로 지어야 유권자들이 그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이번에 이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7장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7장인데는 딱 이유가 있고 각각 투표용지 한 장 한 장마다 다른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의미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한 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셔야 나중에 욕을 하시더라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